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PC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면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이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주세요. 신청 기간 중에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시키시면 화면 중앙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화면 상단 파란색 메뉴 모음바에 신청 제출을 누르신 뒤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직접 이동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미 안내자의 경우 하단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인증서 방식과 아이디 방식, 지문 얼굴 인증 등 생체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입력 화면입니다.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6월에 심사가 끝나고 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시면 동의를, 우편으로 받으시고 싶다면 비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가구사항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가구사항은 채워져 있을 건데요. 만약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구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 명세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처음 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금 명세 화면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첫 번째,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환급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계좌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계좌 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을 보기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신청 시 입력하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homtex.go.kr을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을 눌러주세요. 신청 제출 페이지 왼쪽 하단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선택. 다음은 화면 오른쪽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화면입니다.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6월에 심사가 끝나고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으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시면 동의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비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가구사항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가구사항은 채워져 있을 건데요. 만약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구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및 가구원 변동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소득 명세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처음 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확인 화면입니다. 위의 유의사항들을 확인하시어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화면 하단에서는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첫 번째,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환급금을 수령하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계좌 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홈택스 PC, 모바일 앱을 통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